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하루 보내셨나요? 오늘도 재밌는 옛날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살아가면서 진정한 친구가 있다는 것은 매우 행복한 일이죠. 들려드릴 첫 번째 이야기에서도 두 친구의 우정을 그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 이야기를 들으며 오늘도 행복하고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랄게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돈을 뱉어내는 닭크림. 옛날 옛날에 사이좋은 두 친구가 살았어요. 한 명은 김정숙 네 아들 김아무개였고 또한 명은 이정숙 네 아들 이아무개였지요. 어려서부터 친했던 두 사람은 글공부도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김정숙의 아들 김아무개는 글공부보다도 그림을 그리는데 더큰 재주가 있었지요. 그래서 김아무개는 이곳저곳의 아름다운 경치를 보며 그림을 그리기 위해 집을 떠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이보게, 이아무개, 나는 아무래도 글공부보다는 그림을 그리는데 더큰 소질이 있는 듯하니 이만 글공부를 접고 그림을 그리는데 더 매진해야겠네. 그러자 이아무개는 김아무개를 말렸어요. 아니, 자네 무슨 말인가? 왜 이제 와서 아깝게 글공부를 그만둔단 말인가? 그러지 말고 조금만 참고 계속 공부하세. 같이 과거에 급제해서 고향 땅에 금이 환향해야 되지 않겠나? 하지만 김아무개는 이미 뜻을 굳혔어요. 아닐세. 과거 시험에는 자네가 꼭 장원 급제하게 해. 나는 이미 결심했네. 내꼭이 나라에서 제일 가는 화가가 될 걸세. 이렇게 이야기를 한 김아무개는 이 아무개와 작별 인사를 하고 길을 떠났어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 이 아무개는 과거 시험을 보았지만 번번이 떨어졌어요. 과거 시험을 보느라 집안에 있던 모든 재산을 탕진한 이 아무개는 매우 가난한 모습으로 살았지요. 그나마 이 아무개 아내가 삭바지질이나 다른 집에 허드렛 일을 하며 근근히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부인, 미안하오. 내가 못나서 이렇게 부인을 고생만 시키는구려. 이 아무개는 부인에게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아니에요, 서방님. 남자가 큰 뜻을 품고 공부에 매진하는데 사사로운 집안일은 잊으셔요. 제가 어떻게든 서방님을 보필할 테니 아무 염려 마시고 더욱 공부에 힘쓰세요. 고맙소, 부인. 이렇게 힘들게 하루하루를 이어가며 글공부에 매진하던 어느 날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친구인 김아무개가 찾아왔어요. 이 아무개는 너무나도 반가워 맨발로 나가 김아무개를 맞이했지요. 아이고, 이 사람아.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가? 왜 이리도 연락 한번 하지 못했는가? 미안하네. 온 세상 이곳저곳을 다니며 모든 경치를 담느라 내 정신이 없었네. 그래, 자네는 어찌 지내었는가? 이렇게 물어본 후 주위를 둘러본 김아무개는 이내 할 말을 잃었어요. 예전의 집은 이곳저곳 낡고 부스러져 손볼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지만 아무런 손도 쓰지 못하고 있었고 이 아무개와 그의 아내는 끼니도 제대로 먹지 못해 매우 야위어져 있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이 아무개는 밝게 웃으며 김아무개를 집안으로 데리고 왔어요. 나야, 잘 지내고 있다네. 그러지 말고 어여 안으로 들어가세. 이렇게 안으로 들어간 두 사람은 그간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어찌나 정답게 나누었던지 밤이 새는 줄 몰랐지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이 아무개 부인은 마지막 쌀을 모두 짜내어 흰죽을 두 그릇 쑤어서 올렸어요. 자신을 위해
마지막 쌀을 탈탈 털어 죽을 쑤어준 이 아무개 부부의 마음이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한 김 아무개는 또다시 길을 나서기 전 붓과 벼루 그리고 종이를 꺼내어 그림을 그려주었어요. 그 그림에는 닭 한 마리가 그려져 있었지요. 그런데 그 그림이 어찌나 잘 그렸던지 마침 지금 당장이라도 그림 속의 닭이 살아서 뛰어다닐 것 같이 생동감이 넘쳤지요. 이보게 이 아무개, 내 오랜만에 자네를 찾아와 이리도 잘 대접받고 가네. 그런데 어찌 빈손으로 갈 수 있겠나? 그래서 이 그림을 남기네. 자네 집에 쌀이 떨어지면 그때 이 그림 속에 있는 닭의 배를 꾹 눌러보게. 그럼 아마 끼니 걱정은 크게 하지 않고 글 공부에 더욱 매진할 수 있을 걸세. 하지만 반드시 하루에 한 번만 눌러야 하네. 여러 번 누르면 절대로 안 되네. 알겠는가? 이렇게 단단히 일러두고 김 아무개는 길을 떠났어요. 하지만 김 아무개의 그림을 받아든 이 아무개는 어리둥절했지요. 그리고 시험삼아 닭의 배를 눌러보았어요. 그러자 갑자기 꼬끼오 하고 그림 속의 닭이 울더니 바로 뱃속에서 동전 한 냥을 낳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때의 동전 한 냥이면 하루를 생활하기에는 충분한 돈이었어요. 아이고, 이게 무슨 조화래요? 옆에서 지켜보던 부인도 놀라 소리를 질렀어요. 김 아무개가 전국을 돌며 그림 공부에 매진하더니 이내 신통한 재주가 생긴 모양이요. 이렇게 말한 이 아무개는 지금부터 아무런 걱정 없이 글 공부에 매진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뻐했어요. 그러나 몇 달 후 친구의 당부를 어느새 잊어버린 이 아무개는 욕심이 생겼어요. 지금까지 아무 일도 없었는데 뭐 설마 많이 누른다고 무슨 일이야 있으려고. 에이,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한 이 아무개는 계속해서 닭의 배를 눌렀어요. 그리고 그림 속에서 무수히 많은 동전이 튀어나와 이내 방에는 발디딜 틈도 없이 동전으로 온 방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같은 날 고을의 관아에는 큰 난리가 났어요. 이게 무슨 일이담? 창고에 있는 동전이 모두 사라지다니. 귀신이 곡할 노릇이네. 관아에서 관리하고 있던 동전이 모두 감쪽같이 사라진 것이었어요. 알고 보니 하루에 한 번씩만 누를 때에는 관아의 동전이 조금도 줄지 않았지만 이 아무개가 하루에 여러 번 끊임없이 누르는 바람에 한꺼번에 관아의 재물이 모두 사라져 이 아무개의 집으로 가버린 것이었어요. 그리고 관아의 재산이 갑자기 사라졌다는 소식을 들은 고을원님이 화가 난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반드시 나라의 재산을 훔칠 도둑놈을 잡아야 한다. 온 마을을 샅샅이 뒤져 빨리 이 도둑놈을 잡아오거라. 그리하여 온 마을을 샅샅이 뒤져 이내 곧 이 아무개의 집에 가득한 동전을 본 관리들이 동전을 모두 회수하고 이 아무개도 잡아갔어요. 원님은 화가 나서 그 자리에서 이 아무개에게 사형을 선고했지요. 이렇게 이 아무개는 이틀 뒤에 처형이 될 예정이었어요. 그리고 이 소식은 곧 김 아무개에게도 전해졌지요. 김 아무개는 이내 자책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내가 내 친구를 망친 것이야. 사정이 딱해 도와주려고 한 것인데 결국은 관아의 재산을 훔치게 한 것이니 모두 내 잘못이다. 내가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는 한 걸음에 달려가 고을원님에게 찾아가 모든 자초지종을 말했어요. 그리고는 모든 죄는 자신에게 있으니 친구는 살려주고 자기를 죽이라고 사정했지요. 그러나 원님은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네, 이놈, 아무리 친구가 소중하기로서니 그런 거짓말이 통할 것 같으냐? 아닙니다, 사또. 제게 붓과 종이와
벼루를 가져다 주십시오. 그럼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보겠습니다. 그러자 원님은 바로 북가종이 그리고 벼루를 가져다 주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외쳤지요. 너의 말이 거짓이면 둘 다 사형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림을 그릴 준비를 마친 김아무개는 그림 속에 말을 한 마리 그렸어요. 어찌나 잘 그렸던지 말은 당장 일어나 뛰어갈 것 같았지요. 그리고 김아무개는 그림 위에 앉아 외쳤어요. 이랴! 그러자 갑자기 그림 속에 있던 말이 일어나 김아무개를 앉히고 광가 안을 늠름하게 달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런 회개한 일을 봤나? 원님은 이제 김아무개의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지만 보고도 믿을 수 없었지요. 사도, 이 모든 것이 제 잘못이니 저를 벌하여 주십시오. 그러자 이 아무개가 외쳤어요. 아닙니다, 사도. 애초에 재물의 눈이 어두워 분에 넘치는 욕심을 낸 것도 저이고 부정한 짓을 저지른 것도 저입니다. 그러니 저를 벌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김아무개와 이아무개는 서로를 용서해주고 자신을 벌하여 달라고 끊임없이 사정하고 있었어요. 이에 감복한 원님은 두 사람을 이번 한 번만 특별히 용서해주기로 하였지요. 비록 가나의 재물을 손대긴 했지만 두 사람의 우정이 깊고 그리고 없어진 재물도 다 찾은 데다가 무엇보다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스스로 찾아와 죄를 고한 김아무개의 행동에 감동한 원님은 두 사람을 용서한 뒤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단단히 약조를 받고 두 사람을 풀어주었어요. 그렇게 용서를 받은 두 사람은 관할을 나와 더욱 글공부에 매진하여 과거에 합격하고 또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림을 그리면서 소중한 우정을 평생 간직하고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망아지를 탐낸 늑대. 어느 초원지대에 외딴 집 한 채가 서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는 마당 한쪽에 울타리를 치고 안마를 기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아침 이 집에 경사스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안마리 망아지를 낳은 것입니다. 망아지는 태어난 지 20분 만에 일어서서 젖을 먹었어요. 그리고 4시간 뒤에는 어미말을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미말은 망아지가 귀여웠어요. 1년 동안 뱃속에 있던 어린 것이 제 세상을 만난 듯 걷고 뛰고 하는 것을 보니 너무나 대견했어요. 어미말은 망아지를 흐뭇하게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얘야, 아무 걱정 말고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망아지는 어미말의 바람나로 무럭무럭 자랐어요. 태어난 지 석 달 뒤에 털갈이를 했고 5달 뒤에는 젖을 떼었습니다. 그리고 젖을 뗀 뒤에는 맛있는 풀과 콩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늑대 한 마리가 울타리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늑대는 풀을 뜯어먹는 망아지를 눈여겨보며 어미말에게 말했어요. 저 아이가 이번에 태어난 애니 더실더실한 게 정말 잘 생겼는걸. 늑대는 망아지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군침을 삼켰습니다. 어미말은 울타리 밖에 있는 늑대를 유심히 살펴보았어요. 아무래도 늑대가 어린 망아지에게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 같았지요. 어미말이 말했습니다. 저 녀석이 먹성이 좋아. 젖을 뗀 뒤로 이 울타리 안에 있는 풀을 아주 잘 먹어. 먹는 족족 살로 가는지 포동포동해졌어. 늑대가 말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먹어대다가는 이곳의 풀이 남아나지 않을걸. 금방 동이 날 거란 말이야. 그렇게 되면 먹성 좋은 네 자식은 굶고 지내야 할걸. 불쌍해서 그 모습을 어떻게 보나. 늑대의 말을 듣고
어미 말이 한숨을 쉬었어요. 사실 나도 그게 걱정이야. 나 혼자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입이 하나 더 늘어나니까 풀이 부쩍부쩍 들더라고. 이러다가 풀이 다 없어지면 어쩌지? 늑대는 어미 말과 같이 근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다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입을 열었어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 네가 자식을 데리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는 거야. 여기서 조금만 가면 언덕이 나오는데 그 언덕을 넘으면 불밭이 있거든. 넓은 불밭에 싱싱한 풀이 잔뜩 깔려 있어. 아주 살기 좋은 곳이지. 나도 그곳에 가서 살고 싶지만 보다시피 갇힌 몸인걸. 저 높다란 울타리를 넘을 만큼 날쌔지도 않고. 그럼 이렇게 해라. 네가 안 되면 네 새끼라도 불밭으로 보내는 거야. 아직 몸이 작아서 울타리 틈새로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을걸. 그건 안 돼. 이제 태어난 지 반년도 안 되네요. 그런 애가 어떻게 그 위험한 곳에서 혼자 살아가겠니? 너무 걱정하지 마라. 내가 저 아이 곁에서 지키고 보호해주면 되잖니. 너도 알다시피 나는 자식이 없잖아. 저 아이를 자식처럼 돌봐줄 테니 믿고 맡겨봐. 늑대는 어미 말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불밭은 아직 아무도 밟아보지 않은 곳이야. 그런 곳에서 네 아이가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멋진 일이니? 늑대는 어미 말을 구워 삶으려고 번지르르하게 말을 잘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애가 탔어요. 어미 말이 도무지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걸치야. 망아지 한 마리 잡아먹으려다가 내가 먼저 말라 죽겠다. 제발 나를 살려다오. 어미 말은 어미 말대로 늑대의 속마음을 읽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늑대가 엉큼한 속셈을 품고 있는 게 틀림없어. 내 자식을 밖으로 끌어내 잡아먹겠다는 거겠지. 어미 말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늑대야, 한 가지만 물어보자. 내 자식을 너한테 맡기면 넌 나한테 뭘 줄래? 늑대가 반색을 하며 말했습니다. 네 자식을 나한테 맡기겠다고? 그렇다면 너를 위해 맛있는 풀을 뜯어다 줄게. 에게 겨우 그것뿐이야? 내 자식이 얼마나 비싼데 풀 따위로 때우려 드는 거니? 도대체 얼마인데 그러니? 망아지 값 좀 들어보자. 궁금하니? 그래, 궁금해. 좋아, 내가 가르쳐 주지. 이 안으로 들어와 봐. 늑대는 울타리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어미 말 곁에서 늑대가 말했어요. 이제 이야기해봐. 기다려, 보여줄 테니까. 망아지 값이 얼마인지 내 발바닥에 적혀 있거든. 내 뒤에 서봐. 망아지는 어미 말이 시키는 대로 어미 말의 공둥이를 바라보고 섰습니다. 어미 말이 뒷발이 들어 올렸어요. 늑대는 발바닥을 들여다보려고 머리를 치켜 올렸습니다. 바로 그때 어미 말이 소리쳤습니다. 망아지값 받아라!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늑대는 어미 말의 뒷발에 걷어차였어요. 흐흐흑! 늑대는 허공을 가르며 멀리 멀리 날아갔습니다. 늑대가 쿵 하고 떨어진 곳은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한 풀밭이었어요.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늑대는 엉금엉금 기어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닷새 원님. 옛날 어느 마을에 나무꾼이 살았어요. 이 나무꾼은 티 없이 맑은 사람이었지만 좀 멍청하고 모자랐지요. 저기 바보 나무꾼 간다. 바보 나무꾼 어디 가? 아이들이 졸졸 따라다니며 놀려도 나무꾼이 나무하러 가지. 가긴 어딜 가남? 뭐가 그리 좋은지 너털 웃음만 터트리곤 하는 거예요.
어느 날 나무꾼이 나무를 잔뜩 지고 오는데 길가 양쪽에 사람들이 와글와글 모여 있는 거예요. 아니, 왜들 나와 있어유? 뭐 좋은 일이라도 있는감유? 좋은 구경거리가 있지. 새로 오시는 원님 행렬이 이디로 지나간대. 그래유, 곧 재밌겠네유. 나무꾼은 신이 나서 길 한가운데로 막 달려 내려갔어요. 나무꾼은 미처 피할 새도 없이 그만 사또의 행렬과 딱 마주쳤어요. 물러거라 얘기, 이 무례한 놈, 냉큼 비켜서지 못해. 나졸들이 나무꾼을 와락 떠밀었어요. 육모방망이로 엉덩이를 딱 때리는 이도 있었지요. 아이고, 때리긴 왜 때려요? 무거운 나무찜을 지은 나무꾼은 비틀거리다가 그만 논에 풍덩 빠지고 말았어요. 사또의 행렬인 논에 빠지 나무꾼 따위는 아랑곳 없다는 듯 가버렸지요. 저 바보, 나무꾼 좀 봐. 물속에서 버둥거리다가 겨우 일어난 나무꾼은 서러워서 엉엉 울었어요. 치, 아무리 사또라지만 이건 너무해요. 내가 무슨 죄가 있남요? 진흙 투성이가 되어 울고 있는 나무꾼을 보고 사람들은 깔깔 웃었어요. 억울하면 자네도 원님을 하게나. 원님? 옳지. 나도 원님을 해야겠다. 두고 봐라. 나무꾼의 큰 소리에 사람들은 더욱더 크게 웃어 젖혔어요. 나무꾼은 화가 났어요. 매들 웃어유. 두고 봐유. 반드시 원님이 되고 말 테니까요. 나무꾼은 젖은 나무찜을 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난 꼭 원님이 될 거야. 꼭. 그 뒤로 나무꾼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붙들고 졸라대는 것이었어요. 원님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제발 가르쳐 주요. 뭐, 자네가 원님이 되겠다는 건가? 우하하. 사람들은 어이가 없다는 듯 껄껄 웃기만 할 뿐이었어요. 나무꾼은 애가 탔지요. 치, 좀 가르쳐주면 안 되나? 서울에서 왔다는 할아버지도 붙잡고 물어봤어요. 할아버지는 전에 원님도 하셨다면서요? 어떻게 하면 원님을 하는지 가르쳐주셔요. 예? 원님이 되려고. 그야,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네. 서울 가서 한 3년 굴러다니면 원님쯤은 할 수 있지. 할아버지는 그저 우스갯소리로 한마디 했을 뿐이지요. 나무꾼은 곧바로 서울로 갔어요. 한 3년만 굴러다니면 원님이 된다고? 히히히, 누워서 떡 먹기란 말은 바로 이런 걸 가리키나 봐. 벼슬을 하려고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온 젊은이들 중에는 한 3년쯤 있다가 벼슬을 하는 사람도 간혹 있기는 했지요. 하지만 1년도 채 못 가서 빈털터리가 되어 다시 고향으로 내기러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서울에 나타난 나무꾼은 몸에 거적을 둘둘 감고 온종일 굴러다녔어요. 온몸이 흙투성이가 된 채 안 굴러다니는 곳이 없었지요. 아니, 여보슈, 멀쩡한 두 다리 두고 왜 굴러다니는 거요? 원님이 되려고요. 이렇게 3년은 굴러다녀야 원님이 된대요. 아니, 뭐라고? 헌 세상에. 사람들은 구경거리로 삼았어요. 헤헤, 저기 나무통 온다. 사람들은 나무꾼을 나무통이라 불렀지요. 나무통 하면 꽤 유명했어요. 하하, 과연 동나무처럼 대굴대굴 잘도 구르는군. 잠자는 시간과 먹는 시간 말고는 언제나 서울 거리를 저렇게 굴러다닌대요, 글쎄. 그러다 배가 고프면 집집을 돌아다니며 구걸을 해서 먹고 산다는군. 하루는 임금님이 신하를 거느리고 밤에 몰래 대궐 밖으로 나왔어요. 임금님은 나무통이 사는 움막에 들러 쿨쿨 자는 나무통을 깨웠어요. 아니, 대체 누군데
남의 단잠을 회방놓남유? 네가 굴러다니는 건 원님이 하고 싶어서라는데 참말이냐? 그럼유. 꼭 원님을 할 거구만유. 나무통은 자신있게 대답했어요. 그보다 높은 벼슬은 어떠냐? 벼슬이라면 아무거나 다 좋아유. 그럼 감사 같은 것도 좋으냐? 좋고 말고유. 반서는? 네, 그것도 좋아요. 정승도 좋으냐? 그것도 좋아요. 다 좋다니까요. 나무통은 그런 벼슬들이 있는지조차 통 알지 못했어요. 그럼 임금을 하면 어떻겠느냐? 나무통은 좋아요 하려다가 뭔가 생각하더니 대뜸 그 억센 손으로 임금님의 따귀를 철썩 갈겼어요. 이놈, 임금님은 단 한 분이야. 임금님은 비틀거렸지요. 이런 코코한 놈. 신하가 나무통을 낚어 채려고 하자 임금님은 그대로 두라고 손짓했어요. 이튿날 임금님은 신하들이 모인 자리에서 말했지요. 나무통의 뒤없이 맑은 마음, 그리고 그 센 정신과 용기는 모두 본받을 점이요. 또 임금에 대한 충성심도 있으니 그만하면 웬만한 벼슬 자리를 주어도 좋을 것이요. 그러니 그에게 제 고향의 수령 자리를 주되 닷새만 주도록 하오. 그도 소원을 풀면 깨닫는 게 있으리니. 나무통은 대궐로 불려가 꿈에도 그리던 원님 벼슬을 얻게 되었어요. 지난날의 사또처럼 호화롭고 멋진 행렬을 이루고 고향에 내려갔지요.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나보니 원님이란 게 마음의 짐을 진 듯 너무 거추장스러웠어요. 에이, 이까지 원님 집어치워야지. 그래서 닷새 만에 원님 벼슬을 임금님에게 도로 바치고는 다시 지게를 지고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답니다. 그 후 나무통은 원님을 다시는 꿈꾸지 않고 나무를 열심히 했답니다. 원숭이 엉덩이는 왜 빨갈까? 어느 마을에 구두쇠 영감 부부가 살았습니다. 구두쇠 영감은 평생 노랑이 짓을 하여 엄청난 재산을 모았어요. 마을 사람들은 구두쇠 영감을 보면 이렇게 수군거렸습니다. 지독한 노인네야. 이제까지 남에게 물 한 바가지 그냥 주는 것을 못 받다니까. 물 한 바가지가 다 뭐야. 감기 곧불도 남한테 안 줄 위인인데. 그렇게 악착같이 돈을 모아 어쩌겠다는 거지? 재산을 물려줄 자식 하나 없으면서? 누가 아니래. 그러다가 죽으면 남 좋은 일 시키겠지 뭐. 그러나 그두세 영감은 남들이 뭐라 하든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돈 한 푼을 더 벌어들기 위해 수전노 노릇을 계속했습니다. 그두세 영감 집에는 부엌 일을 하는 젊은 하녀가 있었어요. 이 하녀는 얼굴이 못생겼지만 마음씨는 착했습니다. 그래서 불쌍한 사람을 보면 그냥 못 지나치고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애를 썼지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거지 노파 한 사람이 구두쇠 영감 집으로 구걸을 왔습니다. 그때 구두쇠 영감 부부는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거지 노파는 빈 그릇을 내놓으며 찬밥 한 덩이만 주십시오. 사흘째 굶고 있습니다. 하고 애원했지요. 구두쇠 영감은 수저를 내던지고 이마살이 찌푸렸습니다. 이 할망구 손끝 하나 까딱하지 않고 공짜밥을 먹겠단 말이냐? 이어봐라, 걔 아무도 없느냐? 구두쇠 영감은 집이 떠나가라 고함을 질렀습니다. 부엌에서 하녀가 뛰어나왔어요. 부르셨습니까, 주인님? 저 할망구를 당장 내쫓아라. 안 나가겠다고 버티면 개를 풀어서 따끔한 맛을 보여줘라.
하녀는 대답 대신 거지 노파에게 다가갔습니다. 서슬이 시퍼런 그두새 영감의 눈길을 피해 거지 노파를 문 밖으로 데리고 나갔어요. 그제야 하녀는 거지 노파에게 공손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노여우셨죠? 주인님을 대신해 사죄 말씀드립니다. 제가 드실 것을 가져올 테니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하녀는 거지 노파의 그릇을 가지고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그두새 영감이 노파에게 야단칠 때 하녀는 부엌에서 쪼그리고 앉아 저녁밥을 먹으려던 참이었습니다. 하녀는 자기 몫의 저녁밥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노파에게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변변치 않습니다만 받아주십시오. 하녀가 밥그릇을 건네자 거지 노파는 가슴이 찡 울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지요. 어떤 진수성찬이 이 한글에게 밥보다 귀하겠나. 아가씨 고마워요. 아가씨는 반드시 큰 복을 받을 거요. 며칠 뒤 아가씨한테 산속으로 들어갈 기회가 생길 거예요. 그때 동북쪽으로 십리쯤 걷다가 시냇물을 만나면 그 물에 꼭 목욕을 하세요. 그러면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거지 노파는 시냇물에 꼭 목욕을 하라고 신신당부하더니 밥그릇을 들고 총총히 떠났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그두새 영감 부인이 하녀를 불렀습니다. 예야, 오늘은 산에 가서 나무를 캐오너라. 주인 영감님이 나무를 잡수고 싶으시다는구나. 아, 예, 얼른 다녀오겠습니다. 하녀는 공손히 머리를 숙이고 주인 방에서 나왔습니다. 바구니를 옆에 끼고 하녀는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거지 노파가 일러준 대로 동북쪽으로 십리쯤 걸어갔습니다. 그러자 정말 냇가가 나타났어요. 하녀는 옷을 훌훌 벗고 냇물 속에 뛰어들어 목욕을 했습니다. 목욕을 마치자 상쾌해졌어요.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하녀는 나무를 뜯어가지고 그두새 영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부터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어요. 못생긴 하녀가 나날이 아름다워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녀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눈이 동그래졌어요. 저게 누구야? 구두쇠 영감집 하녀가 틀림없나? 너무 예뻐져서 전혀 몰라보겠는데. 야, 선녀가 따로 없다니까. 아니, 선녀도 저 아가씨보다 못할걸? 하녀의 달라진 얼굴을 보고 총각들은 가슴을 태웠습니다. 하녀에게 매혹되어 부잣집 아들들이나 귀족 청년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들은 하녀에게 다투어 청혼했습니다. 자기 집에 높은 신분의 젊은이들이 들끓자 그두새 영감은 생각했습니다. 나한테 자식이 없는데 하녀 아이를 양딸로 삼아버려. 그러면 나는 부자나 높은 벼슬아치와 사돈을 맺게 될 것 아니야. 그 참 괜찮은 생각인데. 그두새 영감은 망설이지 않았어요. 얼른 하녀를 양딸로 삼았습니다. 하녀는 그두새 영감 부부를 부모님으로 극진히 섬겼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두새 영감 부부는 하녀를 안방으로 불러 말했습니다. 얘야, 한 가지 물어볼 말이 있구나. 네가 요 며칠 사이에 몰라보게 예뻐졌는데 그 비결이 뭐니? 그러자 하녀가 대답했어요. 산에 들어가 동북쪽 방향으로 십리쯤 걸어가면 냇가가 나와요. 그 냇가에서 목욕을 했더니 남들이 예뻐졌다고 하던데요. 어, 그래? 그두새 영감 부인은 귀가 번쩍 뛰었습니다. 영감, 들으셨지요? 우리 함께 가서 목욕을 합시다. 그러면 당신은 미남이 되고 저는 미녀가 될 거예요. 그랬으면 어죽 좋겠나. 우리 딸애가 미인이 된 걸 보면 뭔가 있긴 있는 모양인데.
우선 같이 가보자고. 구두쇠 영감 부부는 하녀를 집에 남겨두고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하녀가 말한 대로 길을 찾아가니 정말 냇가가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서둘러 옷을 벗고 물속으로 들어갔어요. 물속은 얼음장같이 차가웠습니다. 그래도 꾹 참고 목욕을 했지요. 그런데 목욕을 마치고 물에서 나왔을 때였어요. 그두세 영감 부부는 몸이 간지러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온몸을 박박 긁었어요. 그러자 몸이 금세 부어오르더니 난데없이 털로 뒤덮이는 것이었습니다. 구두쇠 영감 부부는 서로의 변한 모습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이럴 수가, 냇물에 목욕하니 괴물로 변해버렸구나. 고개지배가 우리를 속였어. 구두쇠 영감 부부는 분통이 터졌습니다. 양딸로 삼았더니 은혜를 배신으로 갚아. 요 앙큼한 것을 그냥. 그들은 주먹을 불끈 쥐고 집을 향해 달려 내려갔습니다. 한편 하녀는 그두세 영감 부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돌아올 때가 되었지 싶어 대문 밖에 나와 서성거리고 있는데 거지 노파가 불쑥 나타났습니다. 할머니! 하녀는 너무나 반가워 거지 노파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러자 거지 노파는 쫓기는 사람처럼 다급하게 말했어요. 아가씨, 시간이 없어요. 지금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그러지 않으면 목숨을 잃게 될지도 몰라요. 예? 하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목숨을 잃게 될지 모른다니 무섭고 떨렸지요. 거지 노파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 집 주인 영감 부부가 지금 원숭이로 변해 아가씨를 해치려고 달려오고 있어요. 이들은 아가씨가 자기들을 속여 원숭이로 변하게 한 줄로 알고 있거든요. 자기들의 죄값 때문에 그렇게 된 줄도 모르고. 하여간 이들이 오고 있으니 빨리 막을 준비를 해야 해요. 알겠지요? 아, 예. 대문 앞에 숯불을 피워놓아요. 어서요. 하녀는 거지 노파가 시키는 대로 대문 앞에 숯불을 피웠습니다. 잠시 뒤 원숭이로 변한 구두쇠 영감 부부가 씩씩거리며 나타났어요. 이들은 분노로 눈빛이 이글이글했습니다. 아래를 살필 겨를도 없이 오로지 앞만 보고 달려오는 것이었어요. 대문을 박차고 집 안으로 들어서려는 순간 몸이 기우뚱했습니다. 그러더니 원숭이 두 마리는 나란히 숯불에 엉덩방아를 찧었지요. 이들은 엉덩이가 빨갛게 되었습니다. 숯불에 데인 것이지요. 원숭이들은 겁이 더럭 나서 산속으로 손살같이 달아나 버렸습니다. 원숭이 엉덩이가 왜 빨간지 이제야 알겠지요. 복을 가져다 준 백구. 옛날 어느 마을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농사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무척 허전했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가 이웃마을에서 강아지 한 마리를 얻어왔습니다. 달빛이 눈처럼 흰 강아지였지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강아지 이름을 백구라 짓고 집에서 길렀습니다. 백구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좋아하여 졸졸 따라다녔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도 백구를 사랑하여 친자식처럼 소중히 여겼습니다. 하루는 할아버지가 밭으로 일하러 가는데 백구도 따라갔어요. 할아버지는 괭이로 땅을 팠습니다. 이때 백구는 땅에 코를 박은 채 냄새를 맡으며 돌아다녔지요. 할아버지는 이마에 땀이 송알송알 맺혔습니다. 그래도 땀을 닦아내지 않고 부지런히 괭이질을 했지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백구가 갑자기 할아버지의 바지 뿌리를 물었습니다. 그러더니 밭 한구석으로 끌고 가는 것이었어요. 할아버지는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갔다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백구가 앞발로 땅을 파헤치며 컹컹 짖어댔기 때문이지요. 백구야, 왜 그러니? 땅을 파라는 거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묻자 백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꼬리를 흔들며 컹컹 짖었습니다. 그래, 알았다. 시키는 대로 할 테니 얌전히 있거라. 할아버지는 괭이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백구는 조용히 앉아 할아버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괭이질을 하는 뒤 벼랑간 쨍그랑 소리가 났어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땅 속에 새부치가 묻혀 있나? 할아버지는 땅을 더 파냈어요. 그러자 땅 속에서 금화가 쏟아져 나왔어요. 할아버지는 너무 놀라 입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웬일이냐? 우리 밭에 금화가 묻혀 있었다니. 할아버지는 단숨에 집으로 달려가 할머니를 데려왔어요. 할머니도 금화를 보고 입이 벌어졌습니다. 영감, 이제 우리는 부자가 되었구려. 이게 다 백구덕이요. 백구가 알려주지 않았으면 우리 밭에 금화가 묻혀 있는 것을 어찌 알았겠소. 우리 집에 벅덩어리가 들어왔군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크게 기뻐하며 금화를 집으로 옮겼습니다. 할아버지네 집이 백구덕에 부자가 되었다는 소식은 온 마을에 퍼졌습니다. 옆집 할아버지도 이 소식을 들었어요. 어허, 이거 정말 오래 살고 볼 일이네. 똥강아지 주제에 금화를 찾아내는 재주가 있었다니. 옆집 할아버지는 심술이 사납고 욕심이 많았지요. 백군의 할아버지가 부자가 되었다니 배가 아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채, 똥강아지 덕에 누구는 부자가 되어 떵떵거리며 사는데 나는 이게 뭐야? 가람뱅이 신세를 못 면하고 있잖아. 안 되겠다. 똥강아지를 빌려오자. 그래서 우리 밭에도 묻혀있을 금화를 찾게 하는 거야. 옆집 할아버지는 이렇게 생각하고 백군의 집으로 갔습니다. 영감, 똥강아지를 좀 빌려주시오. 영감네 밭 옆에 우리 밭이 있는데 우리 밭에도 틀림없이 금화가 묻혀있을 거요. 나도 그 금화를 찾아야겠소. 그러자 마음씨 좋은 백군의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금화가 묻혀있다면 찾으셔야지요. 백구야, 옆집 할아버지를 따라가거라. 할아버지는 곁에 있는 백구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그러자 백구는 흠칫 놀라며 뒤로 주춤 물러섰지요. 백구는 옆집 할아버지가 싫은 모양이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옆집 할아버지는 백구를 보기만 하면 발길로 걷어차거나 돌을 던지는 등 괴롭혀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백구도 주인 할아버지의 명령을 거역할 수는 없었던가 봅니다. 가기 싫은 걸음을 억지로 떼어 옆집 할아버지를 따라갔어요. 옆집 할아버지는 백구를 자기 밭으로 데려갔습니다. 손에는 괭이를 쥐고 있었지요. 옆집 할아버지는 백구를 한가운데 세워놓고 말했지요. 똥강아지야, 우리 밭 어디에 금화가 묻혀있니? 빨리 찾아봐. 그러나 백구는 미동도 하지 않고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험악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 녀석이 그냥 너 혼 좀 놔볼래? 한 대 맞아야 정신을 차리겠니? 옆집 할아버지가 으르고 협박하자 백구는 마지못해 땅에 코를 박았습니다. 그리고는 냄새를 맡으며 밭을 돌아다녔어요. 옳지 옳지, 어서 찾아보아라. 금화가 묻혀있는 곳이면 앞발로 땅을 파헤치며 컹컹 짖어야 한다. 잠시 뒤 백구가 멈춰서더니 앞발로 땅을 파헤쳤습니다. 그리고 컹컹 짖었어요. 옆집 할아버지는 이것을 보고 흥분해서 외쳤지요. 찾았구나, 찾았어. 만세. 나도 이제 부자가 되었다. 할아버지는 너무 좋아
입이 기미까지 찢어졌습니다. 빨리 땅을 파보자. 금화가 쏟아져 나오겠지. 옆집 할아버지는 괭이로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쉬지 않고 땅을 파도 나오는 것은 깨진 기와장과 돌멩이뿐이었어요. 도대체 금화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아직 덜 팠나? 할아버지는 고개를 갸우뚱하다가 괭이질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지났을까요? 할아버지는 갑자기 코를 싸지었어요. 이게 무슨 냄새지? 구린내가 나잖아. 이렇게 중얼거리는 순간 땅속에서 똥물이 솟아나왔습니다. 옆집 할아버지는 똥물에 몸이 잠겨 허우적거렸어요. 아프, 사람 살려. 옆집 할아버지는 똥물 속에 빠져 버둥거리다가 간신히 밖으로 기어나왔어요. 똥강아지 이놈, 누구 내 밭은 그 말을 캐게 하고 내 밭은 똥물이 솟아나오게 해. 옆집 할아버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백구를 힘껏 발길로 걷어찼습니다. 깨갱! 백구는 비명을 지르더니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어요. 한편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백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밤이 되어도 백구가 돌아오지 않자 걱정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집에서 나와 옆집으로 갔지요. 백구를 빌려갔으면 돌려주셔야지요. 할아버지가 항의하자 옆집 할아버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똥강아지는 우리 집에 없어. 우리 밭에 있을 거요. 녀석이 내 말을 듣지 않길래 발길질을 한번 했더니 그만 죽어버렸소. 예, 우리 백구가 죽었다고요.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 밭으로 달려갔지요. 밭에는 백구가 누워 있었습니다. 백구야. 할아버지는 백구의 시체를 안고 눈물을 흘리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자기 집 마당에 고이 묻어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백구의 무덤 위에 한 그루 소나무를 심었어요. 소나무는 하룻밤 사이에 쑥쑥 자라 커다란 나무가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소나무를 보고 할머니에게 말했어요. 이 소나무는 백구의 무덤에서 자란 소나무요. 백구의 명복을 비는 뜻에서 소나무를 베어 절구를 만들도록 합시다. 그래서 백구가 좋아하던 떡을 빚는 거요. 할아버지는 즉시 소나무를 베었어요. 그리고 소나무로 절구를 만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쌀을 절구에 넣었어요. 그런 다음 절구공이로 찢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절구공이로 찌우면 찌울수록 쌀이 불어나는 것이었어요. 쌀은 절구를 가득 채우더니 나중에는 넓은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할아버지는 쌀을 가마니에 담아 창고에 쌓기 바빴어요. 반나절 만에 창고에는 쌀가마니가 가득했지요. 옆집 할아버지는 절구 덕에 쌀부자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백군의 할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절구를 빌리러 왔어. 나도 절구 덕에 쌀부자 한번 되어봅시다.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는 그게를 끄덕였지요. 영감님도 쌀부자가 되셔야지요. 잘 오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절구를 선뜻 내주었어요. 옆집 할아버지는 절구에 쌀을 넣고는 절구공이로 찢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절구공이로 찌우면 찌울수록 구린내가 물씬 풍기더니 쌀 대신 똥이 불어나는 것이었어요. 똥은 절구를 가득 채우더니 나중에는 넓은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옆집 할아버지는 똥지개를 가져와 똥을 버리기 바빴어요. 똥을 치우는 데만 며칠이 걸렸습니다. 절구 이놈, 누구네 집은 쌀이 불어나게 하고 내 집은 똥이 불어나게 해? 옆집 할아버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그래서 도끼를 가져와 절구를 부순 뒤
조각조각 쪼개서 땔감으로 써버렸습니다. 밤늦게까지 절구를 돌려주지 않자 할아버지는 옆집을 찾아갔어요. 절구를 빌려갔으면 돌려주셔야지요. 절구가 내 말을 듣지 않길래 땔감으로 써버렸소. 예, 우리 절구를 땔감으로 썼다고요.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 아궁이 속을 들여다보았어요. 절구는 이미 다 타서 재로 변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재를 긁어모아 수쿠리에 담아 집으로 돌아왔지요. 그리고 그 재를 백구가 묻힌 마당에 뿌렸습니다. 그러자 희한한 일이 생겼어요. 갑자기 불어닥친 바람에 재가 날려 흩어지더니 마당에 있던 앙상한 나무들에 재가 닿자마자 꽃이 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신기하구려. 지금이 한겨울인데 벚나무, 살구나무에 꽃이 피었으니 말이오. 어디 다른 나무에도 재를 뿌려볼까? 할아버지는 복숭아나무, 앵두나무뿐 아니라 죽은 나무에도 재를 뿌렸습니다. 그러자 모든 나무들에 탐스러운 꽃이 피었어요. 할아버지는 너무너무 재미있었습니다. 그래서 재가 담긴 소키리를 들고 동네방네 외치고 다녔습니다. 꽃을 피워드립니다. 벚나무, 살구나무, 복숭아나무, 앵두나무, 죽은 나무도 좋아요. 모든 나무에 꽃을 드립니다. 할아버지가 외치는 소리는 마을 사람뿐 아니라 고을 사또도 들었습니다. 사또는 때마침 부하들을 데리고 사냥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오, 별소리 다 듣겠구나. 이 겨울철에 모든 나무에 꽃을 피운다고. 저 영감을 데려오너라. 할아버지는 사또에게 불려갔습니다. 사또가 말했어요. 영감의 말이 틀림없소. 그렇다면 저 나무에 꽃을 피워보시오. 사또는 길가에 서 있는 벚나무를 손가락질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소쿠리를 들고 벚나무에 가까이 갔어요. 그리고 소쿠리에 손을 넣어 재를 한 움큼 지었습니다. 벚나무야, 벚나무야, 벚꽃을 피워라. 할아버지가 이렇게 노래 부르며 벚나무에 재를 뿌렸습니다. 그러자 벚나무에는 눈 깜짝할 사이에 벚꽃이 한꺼번에 활짝 피어났어요. 사또와 사또의 부하들은 이것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오, 영감은 놀라운 재주를 가졌구려. 봄이 아직 멀었는데 내게 아름다운 벚꽃을 구경시켜주다니. 사또는 감탄사를 연이어 터뜨리더니 벚꽃을 구경시켜 준 값이라며 많은 돈을 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사또를 만났다는 소식은 온 마을에 퍼졌어요. 옆집 할아버지도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재를 가지고 꽃을 피워 사또에게 많은 돈을 받았다고? 그렇다면 나도 이대로 있을 수 없지. 가만히 있자. 우리 집 아궁이에 아직 재가 남아있지. 옆집 할아버지는 아궁이를 박박 긁었어요. 그래서 소쿠리에 재를 담아가지고 동네방네 외치고 다녔습니다. 꽃을 피워드립니다. 벚나무, 살구나무, 복숭아나무, 앵두나무, 죽은 나무도 좋아요. 모든 나무에 꽃을 피워드립니다. 이때 사또가 부하들을 거느리고 사냥을 하러 가다가 옆집 할아버지가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오, 지난번에 만났던 그 영감이 또 왔군 그래. 가서 영감을 데려오너라. 옆집 할아버지는 사또에게 불려갔어요. 사또가 말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군. 영감도 모든 나무에 꽃을 피울 수 있다고? 예, 사또. 그렇다면 저 벚나무에 꽃을 피워보시오. 옆집 할아버지는 소쿠리를 들고 벚나무에 가까이 갔습니다. 그리고 소쿠리에 손을 넣어 재를 한 움큼 지었습니다. 벚나무야, 벚나무야. 옆집 할아버지는 이렇게 노래 부르며 벚나무에 재를 뿌리려다가
멈칫했어요. 노래의 다음 소절이 생각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머뭇거리다가 대충 이렇게 노래를 부르며 얼렁뚱땅 넘어갔습니다. 벚나무야, 벚나무야, 벚지를 익혀라. 그러면서 벚나무에 재를 뿌렸어요. 그러나 벚나무는 꽃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재를 뒤집어 쓴 채 그대로 있었어요. 옆집 할아버지는 당황했습니다. 다시 재를 손에 쥐어 벚나무에 뿌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갑자기 바람이 불어오더니 재가 사또 쪽으로 날아들었지요. 사또와 사또의 부하들은 재를 홀딱 얼굴에 뒤집어 썼어요. 아이고 눈이야, 아이고 죽겠네. 사또와 사또의 부하들은 눈을 비비고 재채기를 하고 머리를 털었습니다. 모두들 정신을 못 차리고 우왕좌왕했지요. 사또는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에잇, 못된 영감 같으니라고. 꽃을 피우지 못하면서 꽃을 피운다고 거짓말을 해. 저 영감을 당장 옥에 가두어라. 사또는 옆집 할아버지를 노려보며 고함을 질렀지요. 결국 옆집 할아버지는 사또를 속인 죄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답니다. 대문 밖에 소금 뿌려라. 옛날에 나이 많은 할아버지 둘이 고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웃에서 살았어요. 두 할아버지는 젊을 때부터 서로 가까이 지내는 사이였는데 느그마하게 일거리도 없어지자 둘이 만나서 노는 것을 크나큰 즐거움으로 삼고 지냈지요. 그런데 두 사람은 입만 열면 한다는 소리가 우리가 이렇게 서로 의족해 지내다가 누구든지 하나가 먼저 죽고 나면 남은 사람이 얼마나 쓸쓸하겠는가. 그러니 자네가 먼저 죽게 되면 꼭 나를 불러주게나. 나도 곧 뒤따라갈 터이니. 그게 바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일세. 자네가 먼저 죽거든 망설이지 말고 나를 데려가게. 그게 내 소원일세. 이런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한 사람이 죽으면 자기도 따라서 죽겠다는 말인데 이게 참말인지 입에 발린 말인지 누가 아나요? 그런데 한 할아버지 집에 오지랖 넓은 머슴 총각이 하나 있었어요. 이 머슴이 늘 두 할아버지 곁에서 심부름을 하면서 그런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단 말이에요. 두 할아버지가 걸핏하면 같이 죽자고 하는데 그게 참말인지 어디 한번 시험해 볼까? 머슴이 이렇게 생각하고 하루는 꼭두 새벽에 제 너머 이웃마을 할아버지네 집에 갔어요. 문 밖에서부터 숨이 턱에 닿도록 헐레벌떡 달려가서 영감님, 영감님, 우리 주인 마님이 간밤에 돌아가셨습니다요. 했지요. 그러니 이 할아버지가 뭐라고? 그 친구가 간밤에 죽었다고? 기어이 나를 두고 먼저 갔구나.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어서 가봐야지. 하면서 옷을 갖추어 입는다고 야단법석이에요. 그 사이에 머슴은 불이 나게 재를 넘어 제 집으로 돌아와서 주인집 할아버지더러 주인 마님, 방금 기별이 왔는데 고개 넘어 친구분께서 간밤에 돌아가셨습니다요. 했지요. 주인집 할아버지가 깜짝 놀라며 뭐, 그 친구가 죽었다고? 어허, 큰일이로군. 어서 나들이 옷을 내어오너라. 하고 서둘러 길 떠날 채비를 했지요. 머슴은 이제 됐다 하고 주인집 할아버지 몰래 뒤를 따라갔어요. 고개 넘어 저쪽에서는 이웃마을 할아버지가 허겁지겁 올라오고 이쪽에서는 주인집 할아버지가 헐레벌떡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두 할아버지가 고갯마루에서 딱 마주쳤단 말이에요. 머슴이 가만히 보니까 먼저 주인집 할아버지가
친구의 모습을 보더니 히히크 하고 기겁을 하면서 슬금슬금 옆으로 피했지요. 제 넘어 사는 할아버지도 아이고머니 하면서 슬슬 뒷걸음질을 쳤지요. 둘이서 서로 힐끔힐끔 건너다 보며 엉거주춤 서 있다가 갑자기 입속으로 무슨 말을 중얼중얼 하더니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냅다 오던 길을 되짚어 달아났지요. 머슴이 얼른 주인집 할아버지를 앞질러 집에 돌아와 있으니 주인 얼굴이 파랗게 질려가지고 쉴 새 없이 뭔가 중얼거리면서 돌아오지 뭐예요. 주인마님, 뭘 그리 골똘히 외십니까요? 머슴이 능청을 떨면서 물으니까 귀신을 쫓는 주문이다. 얼른 대문 밖에 소금 뿌려라. 하고는 밑구멍이 빠져라고 방으로 들어갔지요. 머슴이 그 길로 제 너머 할아버지네 집단 밖에 가서 일부러 주인집 할아버지 목소리를 흉내내었어요. 여보게, 내가 왔네. 제 너머 친구가 왔어. 했더니 그 할아버지가 문을 꾹꾹 닫아 잠그면서 예쇠, 산 사람 집에 귀신이 왜 왔느냐? 어서 물러가거라. 했지요. 그러니 같이 죽자고 한 게 죄다 입에 발린 말이었지요.